통풍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발목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. 이게 통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수영을 좀 세게 했더니 이게 또 발목이 바로 아프네요. 아유, 쩔뚝쩔뚝 다니고 있어요. 오늘 7시 경기인데 10시 18분인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거 너무 아파. 너무 아프다. 나 이거 여기 20분 걸어가야 되는데. 에이씨,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. 얼굴은 또 여기 막 흉터 났어. 왜 난진 모르겠어. 발 아파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귀한데 반대로 걸어왔었어요. 노답이다, 노답. 여기라도 가야 되나? 레이 동물병원. 이온 음료 3종 세트 샀어. 우리 약 좀 먹어야겠다. 백시브로펜 두 알. 아, 이게 치료 과정이 너무 괴로워요. 근데 이제 발목에 물이 찼다는 겨. 뽑을 거래. 근데 물 찬 거 뺀다 이런 느낌이 왕녀들을 압출하는 것처럼 뭔가 쾌감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약간 기대를 했어. 이거 빼면 엄청 시원하겠다. 고통도 싹 줄어들고. 근데 이제 주사위가 들어가서 이거 뽑는데 와, 진짜 내가 그래도 182에 몸무게는 90kg에 임박하는 라이트 헤비급인데 꼬마이처럼 소리 질렀잖아. 아파가지고 아! 개 아파. 이거 진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물이 그렇게 막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았어. 찔끔 나왔어, 찔끔.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아프네요. 날 조심해야 돼. 술 먹고 조심해야 돼. 취객이 좀 있네. 술도 깨고 잠도 깨고. 이 날씨 더웠고 습한 날에 술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. 오늘 컨디션 진짜 최악이다, 최악. 어제 술 또 친구들이랑 4병을 마셨어, 4병. 각자 키 따면서 있는 소주병만 봐도 그냥 너무 아파. 가다가 막 나 혼자 막 너무 아파가지고. 수원FC도 이제 그 월드컵 때 이제 생겼구나. 20주년이네, 우리랑 같네. 모든 구단이 다 그렇지만 잘해놓는 것 같아. 이렇게 멋있게. 근데 인천 팬들이 지금 여기서 다 일로 오는 거 보니까 일로 가야 돼. 나의 판단을 믿지 말자. 나의 판단에 반대로 하면 지금 다 맞아. 절로 가는 게 맞네. 오늘 진짜 판단 진짜 개판이네. 어제부터 그냥 판단 개판이야. 그냥 갔으면 된 거였는데 굳이 구태여. 다리도 아픈데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가. 판단이 개판이네 오늘. 종합운동장은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워. 신넓다 여기가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닐 때 안 불편하고 너무 좋다. 진짜. 하지만 여분의 배터리가 있다오. 오늘 판단이 다 엇나가는데 일단 그 안에는 나름 운치 있고 멋있다. 라인에 이렇게 딱 있으면 뭐 그 눈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뭔가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.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게 여기 있는데 여기는 그냥 시야가, 내가 보는 시야는 눈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좀 약간 멋있는 것 같아.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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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샷. 아유 깜짝이야. 에르난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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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뛰어 뛰어 유나이티드 아이고 진짜 이게 뭐 뺏기는 게 이게 상대가 잘해서 뺏는 게 아니라 못해서 자꾸 뺏기네. 무슨 빌드업인지 잘 모르겠네. 제주전 보는 거 같네요. 제주전 전성훈! 전성훈! 야! 와우! 날깡이 되네 날깡이! 랄라 오케이! 오케이 했네 이거! 인천의 빛을 위해서 내 삶을 시작하노라 내 사랑 인천의 빛을 위해서 인천의 빛을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와 유나이티드. 아 잘한다. 아 좀 숨통이 터지네.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인천 왜 없어? 왜 없어? 야, 천성훈 어땠어? 계속 안 됐잖아. 누나! 마지막! 야! 아, 오늘 이기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진짜 이쪽으로. 그러니까요. 어제 경기도 결과가 다 우리한테 그래도 앉아서 다행이다. 앉아서 다행이야. 또 2대2네? 수학FC랑 뭐가 있나 봤어. 승정 고맙다. 왜 싸워?
갑자기 그때. 낭만의 시대 땐 나가서 싸웠어. 얼굴을 풀지 못하겠어. 아, 승질 나겠지. 적기는. 우리는 다행인 거고. 후반에. 괜찮으세요? 아, 이 발목이 좀 나가가지고 내 편 아프다고만 하는 것 같네. 마지막에 나의 사랑 인천FC 그 휴가 시간에 불렀을 때가 아 그냥 속이 시원하긴 했어. 몸도 괜찮아지고 그때는. 한시입니다. 한시. 이 전주 도착했는데 아우 내가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었거든요. 근데 화장실 가야 돼서 못하겠다. 다음에 라이브로 할게. 라이브. 할 수 있어! 인천FC 올린 노래냐고요.